예, 지금은 테란 대 저그 상대로 그 초급자를 위한 기본적인 바이오닉 전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SCV가 나오면 서플라이 두 팟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SCV로 베럭스를 건설하고요. 정찰은 가고 싶은 타이밍에 가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배럭을 짓고 간 그 정도 타이밍에 정찰을 가요. 12번째, 두 번째 배럭 들어가고요. 저그가 2시에 있네요. 배럭이 완성되자마자 랠리 포인트는 입구 쪽에다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대 지정은 저 같은 경우는 정찰관 SCV를 1번으로 하고요. 그리고 배럭을 3번, 4번으로 하고 커맨더는 2번으로 합니다. 21번째 SCV로 가스를 짓고요. 마린은 끊임없이 생산을 해야 합니다. 26번째, 26번째 SCV로 아카데미를 건설하고요. 마리는 계속 뽑아주시고 정찰, 처음에 정찰관 SCV를 오래 살리고 상대 기지를 오래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카데미가 완성되면 스팀업을 하고 메딕을 뽑아주시고 바로 스캔을 달아야 합니다. 처음에 나온 마린 매직 조합이 죽으면 게임의 승패 영향이 크게 미치기 때문에 항상 이 화면을 자주 봐줘야 합니다.